근데 명, 도중에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분이 없지. 명분이 없어. 명분이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 3대 1패죠. 상대편을 예. 그렇지. 아이고 이게 장인들의 이게 또 대회를 못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장애들이 못 나오죠. 코르키 딜량 1, 2, 3, 4등이네요 여러분들. 4등 그래도 뭐 괜찮았죠? 1, 2, 3, 4등. 아 내가 너무 이제 좀 싱겁게 끝났네 얘들아. 그러게요. 아 긴박감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들과 약간 좀 그걸 보고 싶다면 뭐 블라인드까지 가신다면은 좀 긴박감이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블라인드까지 하시게 못 왔네요. 그러게 이게 좀 블라인드까지 좀 뭐 달달하게 가야지. 야 도인비 근데 거기서 펜타가 나오냐. 펜타가 어? 펜타는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건데. 아 여러분들 아이 당연히 뭐 코르키 여러분들 제 비장의 카드 어땠습니까? 비장한 루이조 남타중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루이조는 좀 잘했어. 어? 솔직히 응? 어 그래도 뭐 원딜은 좀 하더만 근데 좀 다른 라인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더 무참히 이제 이렇게 더 털리고 그래서 뭐 전판도 평점 뭐 그랬고 뭐 이번판도 뭐 평점 7 뭐 평점 전판은 한 6쯤 됐을걸? 와 대단하십니다 형님. 평점 괴물이십니다 형님. 평점 괴물. 야 인간 지금 우리는 이제 프로대회 준비해야 돼 진짜. 어? 루이 제임스 말씀이십니다. 아프리카에는 상대가 없어. 아프리카에 이제는 어? 맞습니다 형님. 아 여러분들 이제 진정한 이제 아프리카 어? 어 넘버원 원딜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어? 어 아이킹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묻고 싶네요. 아 상대가 없어 상대가. 맞습니다 형님. 아 깔끔했네요. 케이틀린 이후에 씨발 코르키 그냥 비장의 카드. 아 막판네 3차전까지 가면은 씨발 그거 어 트위치 한번 야무지게 한번 보여줄라 그랬는데 야 아쉽네요 이 온라인까지가 갔으면 좋았는데. 야 우리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여러분들 이제 또 투표 한번 어 야무지게 한번 좀 가야 할 듯하네요. 우리 팀의 이제 최고 이제 MVP는 이제 누군가? MVP 투표 한번 해야지. MVP 이제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금 드릴게요. 투표 한번 깔끔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피랄리도 좀. 최고의 MVP는 1번 크포. 크포 근데 뭐 했냐 오늘? 아이 농담이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아 근데 크포가 아니 1차전은 블라디로 잘했어. 마지막 펜타도 솔직히 제가 만들었죠. 아 그래? 했습니다 거기. 2번은 이제 아이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숨은 공모자는 진짜 그 팔딱새우야. 맞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나타나서 씨발 한타 이제 그냥 그거를 라인전 이제 뭐 하고 좀 밀리고 있으면 또 그거 와서 다 풀어주고 이제 팔딱새우도 오늘 정말 좋았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갓사진으로 1, 2차전 그래도 또 야무지게 또 이렇게 또 2차전 때 특히 펜타키까지. 펜타키를 또 보게 되다니 아무튼 아무튼 오늘 좋았어. 4번은 지코의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딜 잘 넣어주고 여러분들 중요한 고비 때마다 1차전에 그냥 비장의 한 발 2차전에서는 그 한타씩 조금 뭐 딜 밀리고 있다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서 그냥 씨발 그 코르키 궁으로다 그냥 꽁알탄 날리고 여러분들 예? 저도 여러분들 잘했어요. 5번은 이제 진짜 보이지 않았던 이제 거의 투명인간 같았던 이제 인간젤리 머리였습니다 이제. 와. 뭐라고? 제가 있었기에 우리 위쪽에서 있는 거 몸인가 빼고 이게 서포터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맞아. 내가 조금 이제 좀 고생하고 이제 뭐 하긴 했지만
제가 로밍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코 형님을 믿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게 뭐 서로 이제 믿음이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런 플레이가 이제 또 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전우회 아니겠습니까? 원딜을 자, 믿지 못한 다음에 이런 플레이는 절대 안 나옵니다, 형님.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또 투표 한 번씩들 야무지게 MVP 또 투표 한번 좀 부탁드려요. 자, 우리 냉정하고 이제 냉철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 믿겠습니다. 자, 제가 자, 한번 믿도록 하겠고요. 깔끔하게 여러분들 또 불타는 10미닛 한번만 가도록 하죠. 한 시간 이래밖에 안 돼. 자, 여러분들 이제 좀 투표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깔끔하게 또 우측하단에 또 추천들차 한 번씩들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뭐 일단 투표 참여. 야, 네, 알았어. 오늘 내 기분 좋고 하니까 일단 우리 참가한 이제 우리 팀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고생했다 해서 형이 이제 그래도 또 한 10만 원씩 이제 좀 보내주고 MVP한테는 내 씨발 그래도 조금 해서 한 20만 원 또 상금 걸어줄게. 달달하지? 멋집니다. 아, 뭐 여러분들. 기분 좋은데 여러분들 뭐 그 정도야.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투표 참여자 8,200명 돼서 인간 젤리. 아이구야, 또 저를 또 이렇게 뽑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은 이제 최소 이제 좀 롤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이에요. 또 지코 또 이렇게 또 나름 또 있고. 아이고, 우리 또 승리를 또 축복하는 우리 또 패왕이. 아이고, 또 500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아싸리 딱 만 명에서 딱 마무리 질까 투표. 이제 슬슬 이제 좀 다음 상대를 갖다가 이제 조금 이제 한번 또 물색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너무 두려울 거야 다른 사람들도. 9,300명. 또 쭉쭉쭉 늘어나고 있고요. 자, 다음 멸망전 상대는 여러분들 누가 좋을까요? 그것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멸망전 지금 아주 뭐 흥행 잘하고 있어. 로이조는 오늘 한 몇 명까지 봤냐 사람? 로이조 아마 엄청 많이 봤을 건데. 자, 9,800명 이제 점점점 이제 이렇게 마무리 돼가고 있고요. 55,000명. 거의 합쳐서 한 8만 명 가까이는 봤네. 5,6만 명. 자, 이제 또 이제 만 명 가까워져 오는데요. 자, 999. 만 명에서 이제 투표 결과 한번. 아, 과연 이제 우리 지코팀을 최고의 승리로 이끈, 이거 MVP는 또 과연 누굴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마감하고, 자, 이제 투표, 자, 발표를, 자, 투표 과연 용의 MVP는, 자, 누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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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짜자잔! 아, 도인비.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도인비가 36.9%로, 그니까 2차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펜타킬. 그거는 인비야, 너 그 편집 잘 해갖고, 예. 그 유튜브만 올려도 그거 씨발 조회수 10만이야. 응? 아, 감사합니다, 형님. 멸망전 이제 이런 데서 여러분들 펜타킬이라뇨. 아이고, 크포야! 예. 이거 프로테이지가 얘기해 준다. 프로테이지가 크포 3.5 조금 좀 각성할 필요가 있다. 저요? 크포 이거 투표율에 대해서 3.5%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너 네 의견 얘기해봐. 원래 타고는 잘 안 보여가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나? 맞아. 그것도 이제 좀 맞는 말이긴 해. 탑이 이제 좀 약간 웨지 있고 이제 정글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활약상이 좀 많이 안 보이긴 했지만, 근데 1차전 MVP는 진짜 크포였어. 이 크포 그 블라디 이제 해갖고 이제 딱 이제 로밍이 아무지게 다니고 뭐하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워낙에 이제 도인비의 2차전 펜타킬 이제 이게 너무 컸네.
그리고 이제 팔딱 세우 이제 10.1%. 어? 근데 팔딱이가 이게 정글이 이게 참 묵묵하게 이제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도인비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성장하게끔 해준 게 팔딱이야. 그치? 어? 팔딱이도 오늘 아무튼 잘했어, 진짜. 야, 근데 크폰 붙이고 울어? 저요? 어. 수생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어, 약간 좀 울먹이먹 우기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튼 뭐 젤리가 이제 그래도, 아이고, 젤리도 어떻게 보면은 아깝게 2등 됐어. 어? 너네 뭐 도인미님도 엄청 잘하셨으니까. 축하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아무튼 너도 이제 그래. 근데 젤리도 이제 미드 로밍 좀 많이 가지고 이제 뭐하고 하면서 근데 꿋꿋이 내가 이제 좀 보세 혼자 남아서 이제 그래도 좀 잘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그지? 어? 맞습니다. 어,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투표율 이제 3위 어 뭐 이래갖고 뭐 그래도 뭐 어 은근히 뭐 그냥 투표율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어, 인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잘 했고 어? 어 오늘 참 아무튼 고생들 많았어. 근데 좀 너무 싱겁긴 했지만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센 애로 가자고 얘들아, 알았지? 맞습니다. 어? 어 이제 뭐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완전 딱 손발이 지금 딱 맞아 들어가. 어? 진짜 뭐 주작 투표라니요 여러분들. 이게 어, 만 명이 넘게 참여한 투표입니다. 이게 어떻게 주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고생들 많았고 그때 어 너네 했던 좀 어 그래도 이거는 이거니까 그래도 어, 좀 아무튼 계좌번호 좀 잘 적어주고 그래. 알았지?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무튼 뭐 기분 좋게 이제 해서 뭐 야 알았어. 어 우리 또 요 소감에 대해서 승리 인터뷰 여러분들 어 크포부터 해서 어, 한 번씩 오늘 좀 게임 전반적으로 이제 어땠나 어 어떤 게 좀 포인트였나 해서 크포부터 한번 승리 어떻게 인터뷰 한번 이제 좀 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크포 오늘 어땠어? 네 저요. 아 오늘 임마 이렇게 좀 이제 어,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봐. 잘 안 들려요. 어? 잘 안 들렸어요. 어, 그니까 오늘 이거 멸망전 이제 좀 결과나 이제 게임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어땠나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어, 소감 한번 얘기 좀 해줘. 오늘 바텀 다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미니만 먹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왔어요. 그리고 탑 어떻게 상대했던 그 이꿈이랑 라인전 때는 어땠어? 어, 그거는 그냥 솔랭에서 보이는 그냥 그저 그런 탑라이너? 어, 아유, 야, 그래도 좀 상대들 좀, 어, 존중 좀 해주지? 어, 아니, 괜찮아. 어, 맞아. 뭐, 형방송인데, 어때? 그리고 아무튼, 요번에 어떻게 좀 승리로 이제 이끌게 된 이제 계기가, 어, 좀 가장 중요한 문제, 좀 포인트는 어떻게 뭐, 뭐였어? 응? 예? 포인트, 요번에 승리에 딱 이제 포인트는? 아 미드 카사딘이 완전 잘해가지고 그게 그리고 원딜이 프리딜하고 어, 바텀 잘 버텨주고 정글이 찢어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게 다 이제 어느 네, 라인이나 모든 라인이 터뜨리고 정글이 확실히 찢어주니까 맵 컨트롤도 잘 되고 서포터가 잘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오늘 쿠퍼도 오늘 정말 잘했고 어 우리 팔딱이는 오늘 어땠니? 아예 그 연습 때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 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조금 좀 시시하긴 했어. 뭐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갱 이제 다니고 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시점을 갖다 어디에다 두고 이제 이렇게 좀 갱을 많이 다닌 거야? 일단 상대방이 미드 위주로 찌를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드랑 탑 같이 그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카운터 정글도 좀 치면서 이제 아무무의 동선을 어느 정도 예측해가지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보스는 이제 거의 먼저 오기보다 거의 역갱 위주로 왔지, 그치? 아니, 그래도 네. 보스도 이제 딱 올 때 딱 이제 칼같이 그냥 딱 역갱 와갖고 그래도 어, 쉽게 이제 보스 안 터지게끔 어, 그래도 이제 우리 팔딱이가 정글, 정글링 아주 잘하면서 어, 레벨업도 잘하고 강하게 어떻게 잘 컸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좀 뭐 승리의 밑바탕이 됐죠. 아무튼 우리 팔딱이도 오늘 참 아주 고생 너무 많았고 내가 봤을 때 거의
뭐 이 롤에서 그래도 뭐 아프리카 내에서는 뭐 최고의 정글러는 여러분도 어떻게 팔딱새요 뭐 좀 이렇지 않을까. 난 솔직히 아니 팔딱새보다는 잘하는 정글러는 못 봤어. 어? 팔딱이 좋나? 아무튼 우리 팔딱이도 너무 고생하고 우리 팔딱이도 여러분들 이제 좀 프로게이머 이제 좀 준비하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제 뭐 롤 챔스나 이제 뭐나 이제 TV에서 이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팔딱새우 뭐 저 딱 이제 또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승리의 거의 MVP인 우리 인비. 인비 오늘 어떤 인비 오늘 경기 어땠니? 아, 이게 정말 약간 마음고생이 좀 많았던 경기였기도 합니다, 형님. 그렇긴 하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좀 이기고 해서 조금 이제 말 이제 좀 조심 못하고 이제 뭐 해서. 네, 맞습니다, 형님. 한번 멸망전으로 그 무너진 이미지가 다시 쌓아지기란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아, 형님과 로이쇼 형님의 다 그 저를 참여시켜 주신 그 은덕 아니겠습니까, 형님? 나야 뭐 항상 그래도 딱 믿으니까. 그리고 또 너가 이제 요번 이제 멸망전 이제 열에서는 이제 좀 이제 말 실수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좀 한 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아직 그래도 이제 한참 이제 성장기 이제 이런 나이니까. 근데 나는 오늘 요번 이제 멸망전에서는 정말 이제 좀 실력으로 이제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딱 싶었는데 요번에 실력으로 확실히 1, 2차전 경기 완전 10캐리 했죠. 그럼 또 이미 오늘 경기에 대해서는 또 네, 형님 그 말씀 덕분에 제가 QWER DF 말고는 키보드를 다 뽑았습니다, 형님. QWER DF만 키보드에 냅두고 나머지를 다 뽑고 있습니다, 형님. 그래서 혹시 오늘 다른 채팅을 칠까봐 제가 네, 이 경우에 그 주최하지 못할까봐 제가 그리고 아무튼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인상적인 이제 그런 이제 딱 경기 모습은 거의 그때 뭐니 뭐니 해도 그 펜타킬 이제 그거였는데 아 예 형님 그 이제 펜타킬 나오는 이제 그 하나하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은 제가 딱 보니까 형님의 딱 그 몸낚시가 딱 강이 보였습니다 형님 딱 그게 그렇지 내가 먼저 낚시를 살짝 로이조를 갖다 살짝 도발을 했지 도와가지고 막 이러고 하는데 그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님. 그래가지고 아! 올커니 잡았다 하고 형님 바로 그냥 형님을 믿고 형님의 어그로를 제가 딱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맞춰가지고 천천히 진입하는데 형님이 딱 발키리로 딱 빠지는 모습에 와 정말 레드 카펫을 딱 남기시라고 형님이 가시는 길에 아 그 레드 카펫을 제가 타야겠구나 하면서 제가 형님 딱 걸어가면서 레드 카펫을 형님이 남기신 그 발키리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형님. 그래서 아니 원래 대회 때도 이게 펜타킬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기가 이제 정말 힘든 건데 아무튼 뭐 혼자 자리 때기다 보다 그 한타가 좋았고 이제 워낙에 이제 네가 이제 극딜 다 날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각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이제 아무튼 참 이제 인상적인 이제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이제 펜타킬이었고요. 또 인비도 이제 내가 이제 좀 주문한 거와 같이 이번 이제 경기에서는 뭐 한간에는 이제 우리 팀 이제 에이스면 도인비다 이제 이랬는데 도인비가 이제 언제 쪽 도인비냐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거의 뭐 퇴물됐다 뭐했다 좀 이제 그런 이제 막 의견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이제 이번 기회에 역시 실력으로 이제 좀 제대로 이번 멸망전에서 이제 한번 이제 좀 보여줬던 것 같네요. 인비도 오늘 아무튼 고생 너무 많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젤리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젤리가 정말 숨은 공로자야. 괜히 이제 나랑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곧 이제 라인에서 서포트 이제 합하면서 얼마나 뭐 씨발 뭐 쌍욕도 못하겠고 형인데 좀 약간 심적 이제 그런 고통도 있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거야 그치 젤리아이? 아 아닙니다 형님 영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강의 원딜러랑 같이 바텀을 쓴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아무튼 젤리는 이제 이번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오늘 오늘 경기는 좀 어땠고 그런 이제 좀 소감은 어때? 요번 경기 준비할 때는 그 상대방 탑이랑 정글이 초식 챔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력 싸움으로 가면은 무난히 이길 것 같아서 첫 판은 그 지속력이 후반 지속력이 상당히 좋은 소나로 지속을 했고요. 두 번째 판도 뭐 똑같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로밍 미드를 좀 많이 파는 느낌이 나와가지고 테일까지 들면서 미드에 좀 더 힘을 실어줬는데 아 또 도윤민이 카사딘이 다행히 그 잘 성장하면서 무난히 미드 캐리 그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면은 도인비도 머리를 잘 썼어. 이제 뭐 루시안이나 뭐 이제 다른 거 막 이제 막 이제 그런 걸로만 해서 연습하고 하다가 딱 멸망전 당일날 그냥 카사딘 딱 카드 이제 딱 꺼내갖고 어 막 진짜로 연습할 때 이제 이렇게 카사딘 꺼내갖고 그랬으면 카사딘 필벤 됐지, 그치? 맞습니다. 페이크 전략했습니다. 카사딘 살리는. 아, 아무튼 이번에는 이제 또 전략적으로도 어 아무튼 젤리도 이제 맞아 이제 탑이랑 정글 이제 그 초식 챔프 이제 그거 이제 감안해서 한타시에 이제 좀 이제 어,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포트 픽한 것도 오늘 참 좋았고. 그래 오늘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제 그래도 많이 6시부터 한 6시간 동안 연습하고 뭐 이렇게 경기 치르고 하느냐고 어 너무들 고생 많았어. 응? 네, 형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또 이렇게 또 준비한 만큼 또 승리로 이렇게 또 되고 어 이끌고 하니까 어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이제 또 너무 이제 또 자만하지 말고 이제 또 다음 이제 또 멜망전도 이제 또 뭐 쓱 이제 한번 좀 준비를 해야지. 그래 오늘 또 주말이고 한데 이제 좀 푹 들 쉬어. 예, 오늘도 예. 그래요. 오늘 다 고생들 많았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됐고요. 이제 뭐 알겠습니다. 이제 로이조랑 이제 또 잠시 로이조 지금 뭐 하고 있냐? 어? 아니 근데 너무 맥없이 이제 이렇게 끝나갖고 어? 어 나까지 또 로이조를 갖다가 이제 좀 뭐 약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남타주? 지금 뭐 듀오 중이야? 막판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어, 통화를 해야지. 쿠퍼랑 듀오한데 왜 하필 또 쿠퍼야? 아직도 남타주? 로이조가 됩니다. 어, 아이고 로이조야 근데 조금 어, 아니 좀 너무 싱겁게 끝났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까 좀 한 게 제가 좀 할 말씀이 말씀이 없네요. 아니 근데 좀 너무 큰 데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좀 일단 세계 내고 버립니까? 뭐라고? 뭐 한 달 전에 좀 생각해서 소력 좀 한번 세계 내고 버립니까? 어, 소력 좀 한번 야, 그러니까 좀 팀원을 아니 그래 너네 팀원도 이제 좀 다들 잘하긴 했는데 네, 그렇죠. 조금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응? 에이 그래도 또 다 챌린저급 되고 하는데 내가 어 네이버로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 응? 아이고 이거 연주했죠 뭐 어디 가서 부르겠다 이런 쪽도 아닙니까? 나는 솔직히 네가 이 꼬미 이제 딱 데리고 한다고 할 때부터 아 타분 터졌구나 생각했어. 어? 아 이 꼬미 데리고 할 때부터 이 꼬문 내가 전에 한번 어? 그랑 할 때 내가 한번 데리고 해서 알거든. 어? 그래서 뭐 탑은 일단 터지고 시작하겠구나 이제 했는데 어 좀 요 딱 이제 내 생각대로 이제 된 것 같고. 아니 근데 어? 뭐 연습하신 대로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라인에서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인비 아까 뭐 펜타킬이 이제 좀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인비랑 한번 다 잘했어. 어? 그래서 아예 좋았는데 좀 뒤에서 그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 좋았으면 했지. 그러게 아니 근데 이제 빨리 안 터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라인전에서는 솔직히 어우 내가 좀 압박 많이 당하고 이제 뭐하고 하면서 그래도 로이조 클래스를 내가 그래도 좀 이제 잘 한번 느꼈지. 클래스 괜찮았는데 아 한상대 이게 또 뒤에 포지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또 아 이거 아무리 상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언제 많이 해보신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그치 느낌 있지? 어? 아, 느낌 있는데 이게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이게 하도 져가지고. 하긴 야 요번에 아이 로이조도 그 뭐 PC방 준비하고 뭐하고 한답시고 요즘 좀 바빴어. 그래서 좀 아 저기 맞추고 이거 한번 초점 한번 하셔야죠 형님. 한번 내려오셔야죠. 야 너 로 어 그 PC방 언제 오픈하는데? 8월 14일쯤 잡혀 있습니다. 형이 이제 해서 오픈하고 한번 해서 한번 진짜 너무 한번 어, 내려갈게. 또 한 잔 미리 말고 하면서 형님 또 그래야지. 네. 그래 아무튼 형이 한번 했는데 그 그래 아무튼 로이저 이제 어? 아직도 남탓 중이라는데 남탓 그만하고 어? 알았지? 어? 아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 알았어. 아무튼 오늘 아무튼 너무 재밌게 이제 어떤 잘 했고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준비해서 어, 또 얌지게 한번 더 가자고. 아니 지금 그 입금 문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유 그래 알았어.
네, 그렇게 한번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어, 네, 그래. 어, 들어가. 네. 착해, 로이즈도. 네, 재밌어.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회사 MVP라는 이제 도인비, 또 지코팀이, 이번에는 이제 또 거의 여지껏 이제 멸망전이 거진 이제 다 3차전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이제, 항상 이제 박빙의 이제 이런 게임이었는데, 좀 약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나 아니면은 월드컵 결승전 마냥 소문난 잔치에 이제 좀 너무 이제 좀 먹을 게 없다. 좀 약간 이제 요런 느낌으로 좀 너무 이제 조금 시시하게 좀 요러고 이제 좀 끝났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금 좀 이제 아쉽긴 하고 다음에는 진짜 이 정도 경기력이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한 프로팀이랑도 어떻게 한번 이제 좀 잡고 이제 이래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판 직후 힐 클라스 아주 심한 15졌다. 아무튼 뭐 이제서 또 너무 이제 또 빠르게 또 복수전 아니 근데 한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 다음번 말고 한 다다음 판 정도는 이렇게 이제 보겸이랑 이제 한번 서력전 한번 해갖고 한번 미드전 미드전 이제 해갖고 지코 이제 찍스 대 시발 보겸 이제 보패 해갖고 미드전도 이제 조금 하면은 좀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오페지리 모두 찍스가 유리하니까 뭐 아무튼 뭐 미드 이제 미드전도 이제 원딜전이야 여러분들 솔직히 아시잖아요. 원딜로 해서 이제 나랑 이제 멸망전 붙어서 여러분들 저 이길 사람 진짜 없어요. 몇 없습니다 진짜. 아니 이때까지 뭐 원딜로 하다 보면 뭐 제가 다 이겼잖아요. 원딜보다는 원딜은 이제 좀 솔직히 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양악하는 것 같다. 좀 뭐 하는 것 같다. 이제 좀 그러니까 다음은 이제 좀 미드전으로 해갖고 아니 고인은 여러분들 일단 고인은 빼고요. 고인은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 그게 없잖아. 그 처음에는 너무 그 막 애들 인원도 급조해갖고 시발 그냥 완전 아사리판에 그때는 이제 좀 제대로 되는 이제 그런 멸망전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아니었지. 어떻게 보면 보겸이랑 멸망전 할 때부터가 이제 우리 이제 좀 제대로 되는 이제 여러 멸망전 이제 딱 이제 팀원이 딱 구성돼서 그때는 뭐 제대로 막 멸망전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죠. 다음 이제 멸망전 이제 상대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좀 너무 이제 조금 이제 좀 빡신 것 같고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제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한 번 한 번 더 하고 격주로 그래서 이제 좀 다음 이제 상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이제 또 공지도 올려 놓고 이제 이렇게 할 테니까. 많이들 이제 좀 추천들을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적극 반영해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좀 너무 이제 이기자마자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그렇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나한테 이제 아까 투표 결과, 이제 이렇게 해서 투표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기 다 이제 아이디랑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잠깐만 투표 진행 이거는 이제 빨리 방송에서 숨기기 하고 멸망전 이제 최후의 승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코로 해서 이제 이렇게 투표하신 분들한테는 한 300명 뽑아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도 참여해서 뭐 나 선택한 한 만 명을 갖다 다 선물해 드리고 싶지만은 만 명이면 여러분들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아유, 그러면은 씨발라 진짜 집 팔고 못 팔고 다 팔아야지. 아무튼 좀 만 명은 이제 좀 너무 심할 거. 그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해서 한 300명 300명 정도 이제 좀 무작위로 이제 이렇게 좀 추첨하고 이제 해서 바로 이제 그 좀 선물을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야, 300명이라도 그게 돈이 얼만데, 얘들아. 그럼, 뭐, 그 시바 한 만 명 다 주고 하려면은 이제 안에 뭐, 장기 어떻게 좀, 또 투축해야 돼, 팔아야 돼.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무튼 승격전 좀 달달하게 이렇게 좀 이제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 이제 또 12시가 이제 지금 지났죠. 또 깔끔하게 아직 이제 좀 추천 안 하신 분들 좀 우측하단에 또 추천 절차 한 번씩들만 좀 부탁드립니다. 축배? 아, 또 축배. 일주일 동안 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코르키 근데 여러분들 또 비장의 카드 아무튼 15줬죠. 로이즈 뭐 알아서 쏘겠지. 그 15 뭐 그걸 갖다가 뭐 축배를 들어야 된다. 크폴을 왜 달래줘? 아까 뭐 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거 다 얘기하고 뭐하고 다 잘했는데. 육관왕을 난 바르샤 같다. 자, 자 이제 멸망전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알았어, 알았어. 오늘 그래. 또 기분 좋고 한데. 또 축배도 들고 이제 좀 이제 해야지.